면적이 우리나라 6배예요. 그런데 1인당 국민 소득이 1년에 3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거의 뭐 돈을 못 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간 곳이 밤바라는 곳이에요. 밤바. 근데 나이로비에서 8시간 이제 떨어진 곳이에요. 예, 예, 떨어진 곳이라서 되게 이제 낙후되고 되게 어려운 곳이죠. 조혜련 씨가 과연 이곳에서 어떤 아이들을 만났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넓고 황량한 벌판. 이곳에 다니엘 모리스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는 도시로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 이들에게 가족은 둘뿐입니다. 일단 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네. 어제 아침을 먹은 것이 마지막. 돈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는 형제는 물로 끼니를 대신합니다. 배고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굶주림을 끝낼 수 없습니다. 한 끼라도 먹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요. 부모님이 계셨다면 만지지도 못하게 했을 칼로 다니엘은 능숙하게 나무를 자릅니다. 근데 지금 뭐 일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세상에, 야, 나무를 이렇게 해서 직접 숯을 만드는구나. 숯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모으는 형제. 그래도 형이라고 다니엘은 동생에겐 쉬운 일만 맡깁니다. 또 두 살 형이라고. 네. 우리 다니엘이 되게 의젓해요. 진짜 형 같네요. 형 같아. 네. 일하는 모습이며 동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까지. 11살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다니엘. 모두 엄마에게 배운 겁니다. 그동안 숯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배고파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도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네. 힘이 없어. 기운이 없네. 네. 아유, 삐쩍 말랐어. 옷 다 찢어지고. 공기를 차단한 상태로 나무를 태워야 숯이 만들어지는데요. 이파리와 흙을 쌓아 엄마가 알려준 간이 숯가마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일하는 거 옆에서 도와주다가 엄마 안 계시는데 이제 그걸로 먹고 살게 된 거네, 너네가. 그치? 아이고, 기특해라. 엄마 도와주다가 이거 알게 된 거야. 이거를 세상에 이걸로 그래도 엄마가 이걸 남겨놨네. 너네한테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시고 가신 거네. 모리스, 엄마가 언제 가장 보고 싶어? 엄마 찾는구나. 찾다가 엄마 찾아. 엄마가 없지? 아유, 어떡하냐.
엄마가 남기고 간 걱정과 사랑이 엄마가 그러다 그랬지. 지금껏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나무에 불을 붙이고 흙으로 구멍을 덮으면 밑작업은 모두 끝. 이 상태로 며칠을 기다려야 음식을 살 수 있는 수치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놔두면은 다 된 거야? 안지가 쉼없이 일했지만 당장 굶주림을 해결할 순 없습니다. 뭐 이틀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하니까요. 아이고. 부모 없이 세상에 남겨진 채 종일 일해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다니엘 형제. 11살, 9살 이 어린아이들이 배고픔에 절망하지 않도록 사랑의 손길을 전해주세요. 굶주림이 길어지면 생명까지 위험해진다는 걸 아는 아이들. 한 끼라도 먹으려 다시 일을 찾아 나섭니다. 저렇게 물을 대신 떠다 주면 이제 옥수수 가루를 좀 담는 거예요. 아, 그게 끼니에요? 네. 아이들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30분 거리에 있는 냇가로 향합니다. 힘들 때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하죠. 지친 이 순간에도 다니엘은 동생이 힘들까 봐 무거운 물통을 혼자 옮깁니다. 저 큰 물통을 어찌 들까 했는데 다 방법이 있었네요. 너무 무거우니까 애기니까 풀려서. 우리 돈 350원어치의 옥수수 가루 한 컵. 온종일 일한 대가입니다.